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아, 오늘 여기 지금 거래하는 그 조합은 농가 방문했습니다. 대추, 천황대추밭이고요. 이렇게 전지 깔끔하게 놓은 모습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황대추는 뭐 다른 그와 달리 이렇게 좀 보면 진짜 뭉텅뭉텅 좀제 어찌 보면 참 무식하게 자는 것 같은데, 이렇게 깔끔하게 전제해 놔야지 나중에 이제 길가지가 올라오고 딸게 좀 많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대추에 그 병해충 이야기 잠깐 할게요. 특히 대추는 이럴 때 이제 싹이 트고 이럴 때 뭐를 신경 써야 되는가 하면, 이럴 때 싹이 좀 트고 있잖아요. 초점이 잘 안 잡히나? 이렇게 이럴 때 혹파리. 아, 대추 이게 혹파리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게 찾기 힘듭니다. 혹파리 방제 좀 필히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참고로 대추에 그 많이 생기는 병해충은요, 한번 언급해 보면요, 일단 그 병으로는 그 탄저병, 그리고 세균성 열매 썩은 병, 빗자루병, 역병, 줄기 썩은 병, 제피 곰팡이병, 뭐 녹병 이런 게 있고요. 충으로는 노린재가 좀 대들고요. 그리고 진디물 있습니다. 박진아방,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혹파리, 그리고 대추에, 진앙대추에 많이 생기는 게 응애입니다. 응애, 방지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꽃노랑 총체벌레도 있고요. 모무늬 매미충, 나방, 특히 나방류, 그 순나방, 심식나방, 이것 때문에 나중에 보면요, 뭐 이쁘게 익었는 것 같은데 실제 따보면 벌레멍이 많죠. 그래서 대추는 충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새순이 막 돋아날 때, 이럴 때 혹파리, 전문 혹파리 약 방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중에 대추가 달리고 나면 이제 나방류, 특히 순나방, 심식나방, 좀 꼭 필히 관리하셔야 되고, 특히 대추는 응애가 좋아한다. 그래서 대추 처방할 때 저희들은 그 응애약을 필히 넣습니다. 응애약. 그래서 시기별로 보통 이제 동계 때는 3월 뭐 4월 초 이럴 때는 이제 싹이 나기 전에는 이제 석회융합제라든지 아니면 뭐 화라산 이런 유황 제품 저희들이 근류를 하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살충제 좀 그 유리나방이나 이런 나방류 방제수도록 좀 충제를 보통 썼고요. 그리고 이제 고다한 팥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살균제는 아직까지 뭐 크게 비싼 거 할 필요 없으니까 뭐 알이 지오판이나 요즘 시기에 이렇게 싹이 돋을 때 알이 지오판이나 그런 데다가 그 살충제 파밤탄에우슨 파밤탄, 여기에 혹파리 등록되어 있습니다. 파밤탄 이런 거 저희들이 처방을 한다. 그 이후에 이제 보면 이제 뭐 응약 넣고 나방약 넣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처방은 뭐 스트로비 플러스 런너 플러스 응약으로 저희들이 뭐 집중파크라든지 이런 응약 처방을 하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노린재 그리고 응애 나방 이런 욕 쪽으로 탄저 섞어 가지고 이제 집중 이제 처리 처방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천황대추, 저희 관내도 천황대추 하시는 분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천황대추 하는 농가 잠시 들러 가지고 이렇게 영상 한번 담아 봤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천황대추는 이렇게 전지를 이렇게 이쁘게 하셔야 됩니다. 남들 보면 심할 정도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전지를 하셔야지 나중에 먹을 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잠시 대추 농가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초 작업하고요. 참고로 바닥은 여기 제초 매트입니다. 제초 매트, 일부는 제초 매트고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일부는 이렇게 창화망도 덮어 놓으셨네요. 이렇게 이렇게도 관계 없습니다. 대추는 이게 천근성이고요. 대추는 좀 생각보다 그래도 손은 많이 갑니다. 최근에 천황대추 많이 심었는데요, 이게 요즘 좋다는 곳으로는 다 대부분 다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관리는 아주 이쁘게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현장 와서 말씀드려봤고, 혹시 대추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답글 드리겠습니다. 예,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진짜 그 혹파리를 못 잡으면 이게 이제 진짜 고생하거든요. 진짜로. 혹파리는 여기에 이제 잎을 감싸가지고
그 안에 그 벌레 그 파리 유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약액이 잘 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싹이 틀 때부터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